어저께 G.O.D 팀모에서 새로 꾸리고 싶은 노래가 있었거든. 이제 앞으로 이제 공연 나가서 일반 사람들 아는 노래. 그게 저거 들어봤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아니 당신이 부른 건안 들어봤지. 아니 그 노래 들어봤어? 아니 그거 대한민국에 그 노래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그래? 있어요? 누가 부른 거야? 김광석이 부른 거 아니야? 맞아. 김광수의 불화로 유명해졌지. 원래 그 김광수인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 뽕짝을 잘하잖아요. 왜 뽕짝을. 새로운 곡 연습에 들어갈 때면 늘 아내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는 준석 씨. 우리네 딱 60대 노부부 이야기. 고고운 흰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이거 연습하고 있잖아. 생각보다 괜찮네. 아니 우리 나이대에 맞는다고.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다고 근데 사람들이. 다섯 분이 다 같이 하면 당신 저음이 확 살고 좋잖아.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근데 이게 좀 슬퍼. 와이프를 먼저 보낸 노래야. 당신 먼저 보내면 어떡해.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길 좋아하고 끼가 넘쳤던 서준석 씨. 오늘 들으니까 우리 동네에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레슨을 소위 요술을 따지고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2, 3개월 만에 아버지한테 걸렸죠. 걸려가지고 혼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엔 다 이제 주택 개인주택 사시는 살았는데 학교 그 교과서 있잖아요. 참고서하고 마당에 다 갖다 쌓아놓고 우리 아버지가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할 뻔하다가 못한 거죠.